마스터, 부탁하신 메리 애닝의 자료입니다. 아, 수고했어. 이벤트 한정 랜서였지? 네, 모바일 게임 페이트 그랜드 오더에서 등장하는 유일한 일성 랜서로 이벤트 만화로 알아보는 FGO 콜라보 이벤트에서 추가되었습니다. 일성이면 푸포 가챠였던가? 그렇습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에만 브랜드 포인트 가챠, 즉 친구 포인트 소환에서 이벤트 개념 예장 경험치 카드인 사성 에스버니언 강님과 삼성 대흑천 앤드 사인 애닝 강님과 함께 등장을 했습니다. 보유 스킬은 1스킬이 바다나리 카리스마 C. 아군 전체 여성의 공격력과 아츠 성능을 10%에서 최대 15%. MP 획득량은 10% 고정으로 3턴씩 상승시키는 건가? 여기에 여성이라 쓰여 있지만 실제로는 여성이 아닌 성별 불명도 포함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초밥도 버프 받는구나. 아니, 근데 쟤는 남성 아닌가? 여장을 한 일화 때문에 성별 불명이었던가? 근데 아내도 있잖아. 알트리아 펜드래곤도 기네비어라는 아내가 있습니다만. 뭐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 바다나리? 바다의 백합이라고도 불리는 극피동물문 바다나리아강의 생물로 선사시대부터 존재했던 살아있는 화석입니다. 뭐 여성 한정 버프인 것은 성차별을 받은 게 유명했기에 뭐 그것을 이유로 얻게 된 스킬이라 보인다라. 뭐 18세기에서 19세기 사이의 인물이기도 하고, 더불어서 영국에서 지정한 국교회가 아닌 뭐 회중교회라는 종교의 소속이어서 여러 가지로 차별을 받은 인물이라고 했었지. 다음은 이 스킬. 화석 부인의 대발견 A. 스타를 20에서 최대 30개 획득하고 자신의 HP를 500 감소시키는 디메리트를 보유한 스킬인가? 화석을 발견하는 재능과 그것을 위해 무모하게 움직여서 위험한 경험도 많이 했다라는 일화가 스킬화된 모양이네. 메리 애닝은 학문의 발전과 호기심이 목적이 아닌 승계를 위해 화석을 찾아 학자들에게 팔기 위해 필사적이었다고 합니다. 어령부터 수장룡 등 발견한 화석들이 고생물과 지질학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인물이니까 뭐 납득되는 스킬이긴 하네. 그럼 3스킬은 황제 A. 적 전체의 차지를 한칸 감소. 아군 전체의 MP를 10% 증가시키고 크리 위력을 20%에서 최대 30% 3턴간 상승시키는 스킬. 어린 나이에 학자나 수집가들에게 화석을 팔았던 상인의 재능을 말하는 거구나. 10대 초반에 최초의 어룡 골격을 전부 찾아 23파운드에 팔았다고 나옵니다. 23파운드면 얼마지? 그 시기에 유복한 귀족의 고급 저택의 하우스메이드 연봉이 25파운드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뭐 당시 기준으로는 큰 돈을 초등학생이 벌었던 거구나. 부럽다. 슬래스 스킬은 대마력이 하나로 약화 내성을 10% 상승시키는 효과입니다. 고군은 지난 시절의 도신연안, 도리아 안티퀴오르. 자신의 오버차지로 상승하는 아츠 성능업을 한턴 부여 후, 적 전체에 강력한 공격, 1회 3턴의 강화 무효를 부여해주는구나. 아츠 성능업은 오버차지 100%에서 10%며 단계별로 5%씩 상승합니다. 도신연안이 메리 애닝이 화석을 수집하던 지역인가? 해안가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영국의 도식주 라인 리지스에 있는 쥐라기 시대에 형성된 절벽에서 수많은 해양 생물의 화석을 다수 발견했습니다. 고군은 그녀가 찾아낸 고생물들을 무방한 사형마를 소환하여 공격시키는 것이며, 그녀의 이상으로는 쥐라기의 바다를 고유 결계로 재현하는 것이라 하는데, 마술사도 아닌 단순한 일반인이었던 그녀의 한계로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디 보자. 수장룡, 플레시오사우루스, 어룡, 이크티오사우루스, 익룡, 디모르포돈, 암모나이트의 벨렘나이트, 그리고 애견인 트레이. 근데 그러고 보니까 트레이는 왜 결국 상자처럼 된 거지?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다만, 처음 등장한 만화로 배우는 페이트 그랜드 오더에서부터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뭐 작가가 그리기 귀찮았구나. 업측이긴 합니다만, 강아지를 상자처럼 그린 게더 재미있을 것 같아서가 아닐까 합니다. 가끔 그 작가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수 없단 말이지. 뭐 아무튼 다음으로 넘어가자. 성능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자료를 준비는 했습니다만, 마스터가 직접 사용한 감상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뭐 일성 서번트로서 육성 난이도가 낮은 걸 포함하면 위력이 약하지만 제법 좋게 평가는 해줄 수 있는 랜서랄까? 포지션은 딜포터고 이벤트 한정이기는 해도 일성이라 이벤트 기간에는 뭐 부담 없이 구할 수 있고 아군의 MP도 충전해주기는 하니까.
거기에 가장 큰 특징이 보고에 있는 강화 무효 1회라고도 할 수 있지. 고난이도에서 의외로 쓰임이 많은 효과인 것도 있고 강화 무효를 가진 서번트가 뭐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니까 조건이 맞다면은 나중에 나오는 아처인 바게스트랑 같이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는데 이건 너무 한정적인 사용법이겠네. 결국 저 코스트 서브 딜러로 고난이도 던전에서 채용할 만한 랜서. 이게 총평으로 괜찮겠습니까? 시스템은 아슬아슬하게 되려나? 이벤트 버프를 받는다면 아처 파밍 던전에서 채용해볼 만하다는 것만 뭐 추가하면 될 것 같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속성. 속성은 인속성의 중립, 중용, 여성의 인간형, 뭐 실존 인물이기도 하고 화석을 잘 찾는 거를 빼면 평범한 사람이니까 당연한 속성이겠지. 재림 재료로는 랜서의 피스와 모뉴먼트, 뱀의 보호, 파련상정, 용의 영린입니다. 사용하는 아이템의 개수는 표에 쓰여있는 대로이기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스킬 강화 재료입니다. 랜서의 희석, 마석, 희석과 뱀의 보호, 용의 송곳니, 추억의 소라껍데기, 주수 담석을 사용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아이템의 개수는 표에 쓰여 있습니다. 일성이라 소비되는 아이템의 수가 확실히 적긴 하네. 효피도 그렇고. 업핸드 스킬 강화 재료는 랜서의 희석, 마석, 희석과 혼돈의 발톱, 혈루석, 진리의 알과 황성의 조각을 사용합니다. 업핸드 스킬은 이 스킬을 먼저, 그 다음 3스킬, 1스킬 순으로 해방 및 강화하는 게 좋은데 메리에닝의 3스킬은 얼터에고 클래스에 대한 공격력 상승이구나. 인연 예정은 고향. 메리에닝이 장착해서 필드에 있는 동안 아군 전체 여성들의 아츠 성능을 20% 상승. 여기서의 여성도 1스킬의 대상과 동일한 것 같네. 마지막은 원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메리 애닝. 1799년에 태어난 영국의 화석 수집가. 몫의 딸로 태어났지만 11살의 나이에 아버지가 사망.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가족들이 집 근처 연안에서 화석들을 수집해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화석을 찾는 특출난 능력이 확인되었고 마침 지질학과 화석 등의 고생물학이 발전하면서 많은 학자들과 알게 모르게 친분을 쌓게 되었다. 이 부분이 1스킬의 카리스마 계통인 이유로 보입니다. 실제로 영국뿐 아니라 유럽의 다양한 지질학자와 고생물학자와 화석을 사고 파는 관계를 넘어서 학술적으로도 이야기하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당시 학자들은 화석에 대해서 다양한 지적을 메리 애닝에게 받으면서 학계에 영향을 주었으며 자주 그녀를 찾았다고 합니다. 암에 걸리는 등이 벌이가 좋지 않을 때는 학자들이 나서서 기금을 모으거나 협회, 정부 등의 보조금을 요청해줄 정도라고 하니 뭐 묘한 인연들이 많았다고 할 수 있겠네. 이건 뭐야? 아, 전설처럼 내려오는 메리 애닝의 일화 중 하나입니다. 갓난 아이일 때 어머니와 그 외 다른 세 명의 여성과 함께 비를 피하기 위해 나무 밑에 있었는데 그곳에 번개가 떨어지면서 다른 세 명은 사망. 메리 애닝과 그녀의 어머니만 살아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때문에 게임에서는 번개를 다루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번개 맞고 살아서?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으려나. 오토아산! 내장가 어떻게 히카게테 카이텍스타! 저또 저자! 오니사도 하나 쇼시요! 코노스마! 코바야시도 겐카시타. 코바야시나 하! 미테 미테 센세! 스고이! 겁나니 탁사! 소레니 도레모 고레모 미타코토 나이! 初めて 미타 오카시 바까리! 고려탈의 브라크벤이 積もりし 유교의 하대 아리시오의 나고리 失われた連鎖の輪をここに見表す